잘생긴 명소 하나로 동네 색깔이 바뀐 마곡동. 발길이 저절로 향한 곳은 마곡 옆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 안녕하세요.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하고 예. 반가우시죠? 예,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저께 충청도 하더만. 와, 김치 맛있겠다. 아이고. 네? 진짜 맛있겠다. 한번 드셔볼까요? 네? 요거 하나만 주세요. 요거 하나 드시고 싶으세요? 와. 어디 일미예요? 맛깔스럽게 보이는 김치를 풍성하게 해도 입까지 배달해 주십니다.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어머니 지금 집에서 어떻게 여기 와서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막 줘? 제가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같이 하느라고 엄마가 도와주거든요. 아들이 하시는 거야? 네네네. 야, 아드님 인상도 참 좋네요. 드셔보세요. 빨리 와서 드셔보세요. 이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김치가. 네, 김치도 맛있어요. 아이고. 저희 돈도 한번 안녕하세요. 드셔보세요. 돈도 지금 한 거라. 아. 유명해요. 맛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자. 이 건너편 집도 뭔가 수상합니다. 여기 이 어머니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닮으셨어? 네, 저기 동생이랑 다 있어요. 어머니 동생들? 언니도 있고요. 동생도 있고요. 아. 여기도 같이 다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그렇구나. 저 어머니하고 네네네. 비슷하네, 네네네. 얼굴이. 네네네. 동생이에요. 동생이세요? 네. 이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으신 거야? 제가 먼저 잡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오게 된 거예요. 아, 야. 그러니까 이 시장을 아주 약 친척들이 다 하시려고 그러네. 네. 아들까지 이제 또 보존돼 있고. 네네네. 이야. 여기는 또, 아. 반찬 가게구나. 아, 정말 잘생기셨어. 너무. 아이고. 아, 다 달라.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언니. 네. 둘째. 네. 막내.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진짜. 웃는 모습도 닮았죠? 이 시장에서는 이 세 자매한테 다 눌렸네, 뭐. 예? 네? 까불면 혼나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앙초가 좀 세요. 앙초가 세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자매가 같이 세 자매가 하면 서로 의지도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서로 돕게 되고 네, 그렇죠. 예, 얼마나 좋겠어. 마주보고 항상 이렇게 지내시니까. 아구야, 우리 밥 먹게 김치 좀 주거라. 그렇습니다. 세 자매 집에선 끼니 걱정이란 없습니다. 언니, 밥 먹게 전 좀 주소. 반찬 순례 한 번에 식사 준비 끝. 한상 푸짐하게 차려줍니다. 짠, 짜잔.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 밥상 앞에 모인 세 자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된 일터에서 밥을 함께 먹을 형제가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요? 우리 자매님들 파이팅입니다.